아, 이거 좋았어요. 아니, 의외 반전이 있으시네. 예, 사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유사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는데. 그쵸. 아, 용접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앉으시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용접공도 아니다. 네. 아니 저는 저희 지역분들 이러신 이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아, 진짜 매력 있으신데요. 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주 만나시는. 아, 네. 아, 저 민원 네. 이제 민원 좀 좋습니다. 네. 민원. 자, 자, 2부 지역 일꾼 윤관석. 자, 동나는 이제 지역구 민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오르드셨습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간 뭐 민원이라는 것이 또 그분한테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제 해결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답답한 얘기를 좀 들어주고 과정을 한번 최대한 추진해서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고 안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 안 되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방법을 찾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에서 이제 동네 지역 민원을 좀 네! 드세요. 하나 드세요. 네네. 이게 인천 저희 이제 남동구 이제 이쪽 우리 지역구 쪽에 이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전문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살고 또 문화재단 직원들도 가장 많이 살아요. 근데 예술계 안에서 아 남동구는 정말 문화예술 아 그쪽은 정말 불모지야 이런 한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원님께서 이제 문화예술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그리고 네. 예술 교육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김구 선생님이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가 그렇죠. 수준 높은 나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문화가 강한 도시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 강국처럼. 네. 그 인천과 남동의 문화가 지금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화되고 또 함께 같이 참여하는 문화의 네. 도시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네. 많이 부족하고 제가 인천시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인천의 문화인들이 많이 노력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저 기본 토양이 좀 약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여나 그 또 그걸 즐기는 것을 이제 서울로 많이 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변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기초단체로 가면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도 지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준비는 시키지만 아직 문화를 향한 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네. 교과서적으로 네. 그렇죠. 예, 예, 인천 대표 콘텐츠 예, 예. 뮤지컬 언노운이 남동구에 있는 극단에서 만들어졌어요. 저희 극단. 아. 네, 공연을 인천 대표 콘텐츠. 자, 솔직하게 이 사실 지금 처음 아셨죠? 솔직하게. 언노운이라는 언노운은 아는데 여기 대표 극단이 그냥 남동구의 유일한 남동구에 있다 하셨죠. 언노운을 아셨고 인천 대표 콘텐츠를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데 안 오셨어요. 아,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용접은 잘 하셨는데 혹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본인이 같은 취미라든가 특기 같은 게 있나요? 네,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신다든가. 기타는 저 직접 연주는 잘 못하고 네. 연주하는 걸 잘 듣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잘 피해가시네. 기타방과 자주 그럼 댄스는 좀 되십니까? 댄스? 댄스요? 네. 댄스는 제가 좀 약합니다. 아 예. 좀 약한 게 아니라 줄줄이 약한데 지금? 자 이어지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아, 국토위 간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국토위가 제일 들어가고 싶은 그 상임위인데 여당이 국토위 간사라는 자리가 엄청난 비중이 있는 자리인데 어떤 역할을 하셨고 지역구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예, 소위 국토위 간사가 이제 국토위가 네. 적과꿀이 흐르는 상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말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 알짜배기가 있는 데다 영역가 있는 상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요즘은 옛날 같지만은 않습니다만 네. 인천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상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천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고 네. 좀 지금도 발전 확장 팽창되는 도시라 이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이라든지 이제 공항이 또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직결되는 그런 그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간사를 맡고 나와서 인천의 교통혁명을 위해서 남동의 교통혁명을 위해서 일로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B 네. 아시죠? 그 통과 심의 통과시키는데 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제2경인 철도 서창에서 시흥 서울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아 그리고 또 서부권에 있는 5호선 7호선의 연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이제, 요번 그, 총선 포스터에, 이제 제가 이제 최초를 했는데, 삼선의 힘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아, 위원장. 위원장. 아, 준비된 아, 교통위원장으로, 아예 포스터에 이제
명명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아, 나오신 김에 이거 예. 좀 해명을 하신다면. 예예 예.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 국토위 간사는 이제 그 위원장이 준하는 그렇죠. 권한을 갖고 일을 네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장이 됐을 때는 네. 더욱더 인천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혁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을 위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다. 이런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봐서 네. 이미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는 됐고 네. 삼선의 힘을 가지고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서 네. 인천 발전에 그 남동 발전의 견인체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그 카피로 쓴 겁니다. 오. 큰 예산을 이제 인천 쪽으로 따오게 될까요? 예, 예산과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삼선 되고 나셔서 조금 많이 안 되면 허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안 되면. 예, 유권에서 좀 누구 좀 불러봐요. 근데 제가 예. 있으니까 이미 네. 다른 쪽에서도 몇 분이 이걸 또 썼더라고요. 아~ 비슷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경합이 불가피해요. 그럼 여기서 다 그분들이 다 통과하고 와, 또 경합이 엄청난데요? 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에서는 아마 제가 네. 유일하게 썼고 네. 타도시에서. 타도시에서. 아, 어쨌든 타도시. 어쨌든 네. 국회로 가면 그들이 다 경합 네, 그렇습니다. 예상들 아닙니까? 네. 국토위 상임위원장 되기가 네. 국회의장 되기보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실은. 국회의장이 선수가 높으면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상임위원장은 서로 하려고 하면 그렇죠. 되시면 인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겠네요. 사실은 맞죠. 예, 예, 예. 자, 아까 이제 주춤하신 것이 당에 관계없이 인물 위주로 뽑아야 된다에 굉장히 어렵다고 틀려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아, 저는 이제 네.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 정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의 강령과 당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을 보고 뽑는 게 맞는데 네. 당은 당연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실 거고 네.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인물 해도 제가 또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네. 다 들어야 되는 제가 고민하다가 네. 못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용접봉까지 좋았습니다. 아, 네. 아, 저 인물이 우리 당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깝다 하는 인물이 혹시 인천에 솔직하게. 있을까요? 우리 당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소속당 아, 인천에서 네, 네. 네. 민주당은 아닌데 다른 타당이지만 정의당이라든가 이인셜로라도 네. 아, 저 사람은 우리 당에 왔으면 저희 더 빛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13명의 인천 후보들에 대한 공천은 네. 정말 멋진 그 팀플레이입니다. 원팀으로 잘 짜져 있습니다. 네. 다른 당에 네. 뛰어난 계기를 가진 선수도 네. 치고 들어올 수 없게 팀워크로 잘 따져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른 당에 그 출전하신 후보들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가지도 않습니다. 아. 아예 여지를 안 두시네.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원팀으로 다 같이. 아까는 좀 열려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네. 그쵸? 그게 열려있지 않네요. 민주당으로 용접이 확실해야 되시네. 오! 용접! 봉합이야, 봉합. 이야. 방수야, 방수. 네, 좋습니다. 예. 막말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에 X를 주셨습니다. 예, 국회가 보면은 좀 막말하다 보면은 좀 막 SNS에서 댓글도 많이 받고 또 언론에서 주목도 받아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소위 저격수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단명합니다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정치의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막말 정치인이 공천에서 탈락 경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는 특이하게 탈락됐다 살아났다 탈락됐다 살아났다 했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는 아 저희랑 공천이 훨씬 잘 됐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TV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은 우리 저 윤관석 후보께서 이해찬 당 대표 옆자리는 옆에 자리 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예, 저는 뭐 당에서는 그 전에는 최고위원도 하고 또 수석 대변인도 했습니다. 네. 원내대변인도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때 공보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인직을 많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앉아 있는 자리에 위치는 이제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많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야당 때는 대변인이 꼬시고 네. 막 공격하고 비판을 네,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당 대변인들은 좀 가능한 한 좀 방어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은 공격과 비판하는 걸 더 화끈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그게 공보가 꼬시고, 여당에서는 정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정책을 서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사전 조율을 하고 그게 주로 정책위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명 이제 꽃보직이신 거네.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2012년에 윤관석 의원이 정말 저렇게 센 양반이었나. 근데 텔레비전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 백몇십석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내가 아마 서열로 따지면 메디안에는 들어간다. 아, 그럼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축구로 치면 네. 제가 공의 흐름에 네. 네, 핵심적인 위치에 네.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적어도 센터포드. 답변이 애매합니다. 네. 예, 우리는 이제 몇 위 안에 듭니까? 몇 사람 안에 듭니까? 말씀하셨는데 넓은 운동장에 네.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장이 반영되는 정책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요. 네, 정책은 늘 현장과 그 다음에 실제 그 중앙부처에서 종합과의 어떻게 보면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네. 현장 정책이 또 전체의 보편성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조화시키고 또 공존시키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장 정책이 그래도 1차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네. 모여서 보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종종 관성적인 태도나 관료적인 그 정책들이 그 현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현장성을 잃게 되면 정책은 표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끊임없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되 디테일한 부분과 다양성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부 네, 지역 일꾼 윤관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